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면 초등수학으로 충분하다, 초등수학으로 충분하다 하고 초등수학으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아니다, 여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때, 자, 한 개씩 나부터 해요. 이거 학생부터 할 거예요. 저 못하겠습니다. 왜 충분해? 일단 현행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으로는 솔직히 실생활은 별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실생활을 도움이 안 된다. 네. 뭐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그럴 때는 특별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지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엑셀 파일을 다루든지, 그러면 시그마도 나오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거를 한 다음에 이걸 따로 물어봐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도 되는데, 그 훨씬 빠르게 받아들여요, 이 기술을. 그 직업에서 이 중고 수학을 활용 안 하는 직업도 있지만, 만약에 중고 수학을 활용해야 되는 직업이 있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원리를.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돼 버리네요. 자, 또 말해 보세요.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보자면, 솔직히 저는 교과에서 초등교육을 가르쳐도 충분한 게, 요즘 현행 교과서를 보면은, 진짜 진정한 수학 그런, 뭐, 생각하는 수학은 안 가르치고, 문제 풀이만 해주는 요령만 가르치기 때문에,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풀이만 이렇게 배우는 걸 가지고 나중에 지나면, 이 풀이를 배운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단계로 하는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이게 수학이 있잖아요. P이면 Q이다, 이런 것들처럼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형성시키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게 하고, 명확한 관계에 따라서 그거를 수식화하면서 간단하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단순화해서 표현해주는 거는 수학밖에 배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단순한 문제풀이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고력과 명확성이 되게 늘어나고,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노인들이 일부러 정석 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니까, 두뇌 개발에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풀이를 할 필요성이 있죠. 또요. 또, 그 수학이 사실 너무 좀 경쟁적으로 많이 나오는지라 좀 많이 반복이긴 한데 경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좀 어렵잖아요, 수학이. 쓸데없이 고난도라, 이런 예, 얘기죠. 네네, 쓸데없이 고난도다. TV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쓸데없이 고난도가 있고, 그런데 이 쓸데없이 고난도 있는 걸풀수 있는 능력을 시험의 제도랑 놓잖아요. 뽑아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또 쓸데없이 어려운 학문을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쓸데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심하고 고난도다라는 사람은 안풀 사람도 있지만, 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시험으로 변별력을 유지해서 대학을 나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죠,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변별력을 나누기는. 또또 수학 너무 현행 교육이 너무 수학 위주여가지고 다른 학문들을 별로 잘안 가르쳐서 그쵸. 네예 네. 수학을 뭐90% 하고 고등학생들을 나머지 찔끔하니까 밸런스가 깨진 건 사실이죠. 확실히. 저도 그걸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수학을 해야 할 시간이 많다 하는 것은 초등수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수학을 하고, 이만큼 투자를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치면 이렇게 수학에서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또, 수학이면 충분하다. 아, 또, 수학으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은, 뭐랄까, 국어로서도 충분하고 사실은, 또 설사, 이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학은 그냥 공식 대입이지, 사고력과 먼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식 대입을 하고 암기 위주로 수업하는 학생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 공식이나 개념을 암기를 해야 이것들이 응용되고 연결된 또 고차원적인 또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시 상황에서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더 고차원 사고나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해나가는 데는 수학의 이런 기본 공식들이 꼭 이제 바탕을 이루고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수학이 이렇게 필요 없는, 필요가 덜한 사람도 있고 필요가 한 사람도 있어서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하고 있으니까 초등교육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이 충분의 정도가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면서 특별하게 고등기술이 아닌 수학과 관련되지 않은 직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수학에 꼭 필요한 학문이나 아니면 수학의 장점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의 기형적인 그러니까 수학 교육, 정상적인 수학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수학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아닌 문제풀이랑 시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초등수학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것이지 초등교육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문장은 맞지 않다고 해야 맞을 듯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이면 실제적으로 평생 살아보면서 노가대를 가고 일을 하고 했을 때 보면 파이알 제곱 2파이알 이거 하고 9 내는 거 파이알 제곱 2파이알 뭐 이 정도로 쓰였지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뭐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에 나온 도형 삼각형 사각형 면적 내는 공식 정도면 곱하기면 충분했고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배우더라도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건 이제 일반인이들이고 수학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그 수학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나라의 부가 달라지고 첨단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수학 교육은 충분하다. 누가? 그 사람을 나누면 범위를 나누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답입니다. 전산동 동아쌤입니다.